아니 좋은 답을 드리려고. 예. 네. 내 몸매 같아. 네? 내 몸매 같아. 네. 권박사 내 몸매요. 네. 내 몸매. 아니 무슨 뉘앙스지? 두리뭉실? 두리뭉실. 좀 길쭉하다는 말씀이신가? 왜? 날씬하다고? 아니 뭐 글쎄요. 그 뜻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예, 그거는 뭐 진짜, 유추를 또 해봐야 되겠죠. 너무 예. 아, 제가 이걸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봤을 때 인상이 아닐까. 네. 그려보니 예. 아, 예. 그렇게밖에 못 그리시겠어요. 네. 아니 권 박사님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그럼 주현미 씨가 강변가 이제 인삼뿌리로 찾아왔어요? 팀 이름은 양파뿌리라니까요. 진짜? 그럼 정답은 양파겠지. 양파인가? 양파가 뿌리, 원래 양파가 그냥. 아, 확실한 얘기예요? 네? 양파 뿌리가 확실한 얘기예요? 조금 자신은 없는데요? 아니다, 아니야. 시장 규모 1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삼이 재배도 많이 그렇겠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겠다. 이 대한민국은 인삼이.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인삼으로. 만약 인삼이라면. 인삼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인삼뿌리다. 향이 어때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저기도 지났으니까 복날도 지났으니까 삼계탕에 넣나 봐요. 삼계탕 넣어. 삼계탕 넣어. 삼계탕 넣어. 뭐?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삼계탕 넣어. 뭔들 못할까? 그렇죠. 아, 뭔들 못할까? 삼계탕에는 뭐 다 넣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고 삼계탕에도 넣고 그러면 인삼이네요. 그래. 도라지가 오히려 더 맞지 않아요? 아니. 인삼 같아요. 지금 시장 규모 1위 대한민국이지? 만병통치약이지? 예, 맞아요. 그다음에 중국이 생산량 1위란 말이야. 우리가 2위고. 그러니까 아 중국 인삼도 있어요? 그럼 있죠. 아 근데 아,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진짜 인삼으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랬나 봐요. 화장도 하고 잎을 따서 그래야 되지. 그 귀한 걸로 여름집 안악들이 맞아. 인삼으로 화장품도 만들어요. 그 인삼 성분 화장품. 그래. 비누도 있다. 비누. 맞다. 비누도 있고. 그래 인삼이네. 인삼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정확한 그 종류가 아니라면은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냥 삼종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다 쓰면 되죠. 거기다 쓰면 그러면 수삼뿌리로 할까? 어떤 상태 수삼을 말린 게 인삼이 맞춰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채취하면은 수삼이에요? 그렇지. 그럼 일단 써보세요. 저희들이 나중에 뭐 만약에 그거라면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가로하고 수삼 해봐. 어머. 재밌는 생각. 자 인삼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삼! 과연 인삼일까요? 3위라면 또 종류는 어떤 걸까요? 네. 과연 권 박사님의 몸매를 닮은 것이 과연 뭘까요? 자, 지금부터 여름 감기에 좋은 위대한 메뉴 확인합니다. 열려라! 위대한 밥상! 열려라! 위대한 밥상! 인삼! 수삼입니다. 수삼. 여름철 건강, 위대한 밥상이 책임진다.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여름철 감기를 예방해주는 수삼. 네네네. 말리기 네. 전에. 네. 네. 그래서 인삼이요. 네.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희들이 제가 이제 수삼을 얘기를 한 것은 네. 수삼이 이제 생삼이라고 해서 가장 또 값이 싸고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수삼을 재료로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노반장님 네. 벌써 하나 시작하셨는데요.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네. 수삼. 네. 건삼. 홍삼, 네. 또 왜 선삼도 있을 거고, 뭐 네. 장례삼도 있을 거고, 근데 네. 삼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다 감기에 다 좋습니까? 네. 우선 우리가 그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재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인삼은 밭에서 인공적으로 재배를 한 삼이고요. 그다음에 산삼은 그 인삼 씨를 새들이 물어다가 밭 그 산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 저절로 산 속에서 자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장례삼이라 그러는 거는 인삼 씨를 사람이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밭에서 키우듯이 산 속에서 키운 거를 장례삼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삼은 그 밭에서 바로 캔 거, 말리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삼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밑에 건삼이죠. 그러면 이 생삼을 줄기하고 뿌리를, 껍질을 까고 뿌리를 다 벗겨서 이것을 말린 거예요. 여기 홍삼은 증기로 한번 쪄가지고, 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데, 이 들어있는 그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이런 효능을 나타내는 건데, 이 종류에 따라서 사포닌의 그 종류나 또 숫자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어떤 종류든지 사포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수삼은 열을 내서 네. 여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감기에 도움이 되나요? 네, 보통 삼 먹으면 열이 난다 그러는데 예, 예. 그 열하고 감기를 치료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걸려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더 감기에 잘 걸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이런 인삼 종류, 수삼 종류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실험 결과도 많은데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그 인삼을 투여했을 때 면역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이 인삼을 주재료로 감기약을 개발해서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삼을 갈아서 우유랑 같이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데 네. 삼계탕에 넣어서 이렇게 익혀 먹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여기다 네. 넣어서. 근데 익혀 먹을 때 하고 그냥 생으로 먹을 때 하고 효능이 네. 차이가 있나요? 네, 굉장히 삼계탕에 인삼을 넣어서 먹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도 감기 환자들에게 따뜻한 닭고기 수프는 아주 특별식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 수삼 또는 인삼을 넣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환자용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닭고기에 들어있는 그 양질의 단백질 더하기 이 인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인데 이 사포닌 성분은 은근한 불에서 우려냈을 때, 가열했을 때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요. 도라지나 더덕같이 아까 저희가 나왔던 답에 나왔던 네. 그런 것들도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네, 도라지도 들어있는 성분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고요. 예로부터 그 천식 환자들에게 썼고요. 그 다음에 더덕 역시 폐를 좋게 하고 또 이런 감기에 좋다고 가래를 삭히는 데 좋다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1이 인삼이요, 2가 더덕이요, 3이 도라지다 그래서 예, 3, 더덕, 도라지를 아하. 같은 형제로 봤어요. 다 좋은 거네요. 네. 3이 도라지구나. 네. 그래서 38 도라지. 선생님, 왜 하면서 인삼 쓰고 그러세요? 나의 사랑스러운 보조가 그 지독하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군. 이럴 땐 말이야 인삼 달인물을 마시면 싹 낫는다고. 아, 근데 너무 쓰잖아요. 쓰다고? 이럴 땐 말이야 이 밥상 매직에 맞싸. 이 수분이 지금부터 쓴맛을 없애주겠다고. 아이고 수면아 대사 쓴맛이란 걸 글룩투 지나라 칼라칼라칼라칼라 딱딱 맞아. 자 이제 마셔보라고. 비법은 이 소금물에 있다고. 이 소금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인삼을 살짝 담갔다가 빼주면 그 쓴맛이 싹 사라진다고. 혹시 말이야 이 조리시에 꿀을 넣어도 이 쓴맛은 덜하고 맛은 더욱더